여성분들 이거 꿀팁입니다. 소개팅 가가지고 이제 취미 뭐냐고 하면 일단 라고 해. 솔직히 안 해봤어도 라고 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취미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여기 게임 중독이 있는데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 취미 중에 게임 있을 것 같아. 그쵸? 나 중독 X 같이 즐기는 정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중독이어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중독이면 여자친구가 중독이어도 돼. 같이 중독되면 되니까. 중독 정도가 비슷하면 됨. 이런 거죠. PC방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게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중독 정도가 비슷하면은 너무 좋지. 남자들 입장에서는 축구 하는 거 말고 축구 보는 거, 축구 시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EPL 응원하는 팀 있다? 베스트지 사실. EPL 응원팀이 겹친다? 남자친구가 맨유 응원하는데 만난 여자가 맨유 응원한다? 게임 끝나.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 열정이 달라져요. 아무리 싸워도 맨유 경기 있으면은 만나서 해결이 돼요. 그 대신 해결이 돼. 아 그래, 축구 시청 말고 스포츠 신청으로 할게요. 뭐 축구가 내가 볼 때 베스트인 것 같고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같이 응원한다, 겹치는 스포츠 시청 이렇게 쓸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그지? 남자는 야구 안 보는데 여자 야구 본다고 남자가 좋아하진 않아.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여자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같이 겹친다 이러면은 너무 좋지. 같이 가면 또 그게 또 데이트가 되지. 특히나 야구는 한국 국내 경기가 많다 보니까 진짜 한 번쯤 가서 소리 지르면서 맥주 먹고 같이 껴안고 응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스포츠 팀 겹치는 거, 응원하는 거 겹치는 거, 그 취미로 같이 가보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사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취미로 운동 있으면 좋아. 근데 헬창 정도면 안 돼. 뭔 느낌인지 알지? 운동하는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 너무 좋죠.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 항상 뭐 식단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어느 정도 운동하면서 계속 관리도 하고 이러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근데 헬창 정도로 막 나보다 데드리프트 높게 들어, 막 나 100kg 겨우 든데 그 사람 막 120kg 140kg 들어, 아 그러면 안 돼. 잘생긴 남자한테 PT 받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아, 레깅스는 안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금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운동 안 해도 같이 운동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 그럼. 그것도 좋긴 하지. 그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거죠. 밥도 일단 나 거의 안 먹어. 맨날 다이어트야. 맨날 식단이야. 맨날 건강식만 먹어야 돼. 뭐 술 한 잔 같이 곁들이고 근데 이것도 안 해. 이러면은 좀 쉽지 않죠. 필라테스도 너무 좋지. 아 요리, 아 이게 1위네. 사실 이게 1위야. 이거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요리는, 요리가 취미인 사람은 조금 맛없어도 돼. 조금 맛없어도 베스트야 이거는 사실. 그냥 내가 설거지 담당이야. 요리 자체가 취미인 거 자체가 얼마나 건강해. 그리고 이게 요리를 하면 나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같이 뭔가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정해지고 약간 분담하면서 생기는 일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요리하는 과정도 되게 예뻐. 근데 개 노마시면?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진짜 관대해요. 나는 벌레가 나와도 그냥 먹고, 간이 안 맞아도 그냥 먹고, 뭐가 빠져있어도 그냥 먹고, 난 그냥 다 먹어. 그리고 심지어 다 맛있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간이 말도 안 되게 안 맞아봐. 진짜 무슨 그냥 소금 덩어리야 이러면 지가 먹어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 나는 어떻게 해도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요리해보면 알잖아. 식당에 사는 것만큼 맛있지 않아도 직접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약간만 따라가도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음식도 진짜 개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다. 요리 취미 이거는 진짜 베스트야. 이거 베스트. 이거 별표야. 이거 존나 별표. 여성분들 이거 꿀팁입니다. 소개팅 가가지고 이제 취미 뭐냐고 하면 일단 요리라고 해. 요리 솔직히 안 해봤어도 요리라고 해. 어차피 사귀고 나서 요리 못하는 거는 상관없잖아. 일단은 점수 따야 될 거 아니야. 요리라고 일단 해. 남자들의 환상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만나서 요리해줬는데 라면 잘 끓여주고 이러기만 해도 사실 되니까 일단 요리가 취미면은 남자들 좋아할 수밖에 없다. 아 맛집 투어?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은데. 잘 맞으면 맛집 투어 너무 좋은데 한쪽에서는 뭐 그냥 나같이 그냥 어딜 가도 맛있게 먹는 애들이면 사실 맛집 안 가도 잘 먹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다 맛집이야. 나는 저는 그냥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든 간판이 곧 떨어질 것 같은 음식점이든 나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다 맛집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웨이팅해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나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해. 근데 아예 각 잡고 오늘 웨이팅 할 거 알고 그냥 가면은 모를까. 뭐 예를 들면은 강원도에 장칼국수집 맛집이 있대. 그래서 운전해서 갔어. 근데 2시간 기다려야 된대. 2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2시간 더 기다리래. 계열받아.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 기다려볼까? 근데 막 찜통 더위야. 10분만 기다렸는데 죽고 싶어. 근데 뒤돌아보니까 장칼국수집이 5개 있어. 그럼 나는 설득하죠. 저기도 좀 맛있어 보이는데? 저기로 갈까? 가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제 말해주는 거지. 야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호들갑 떨면서. 실제로 옛날에 그런 적 있어. 데이트는 아니었고 단체로 놀러 갔을 때였는데 5명 6명 이렇게 놀러 갔을 때였는데 장칼국수집을 갔어. 근데 2시간이 웨이팅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럴 거면 저 옆에 장칼국수 또 잘하는 것 같이 생긴 데 있는데 거기
거기 가서 먹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웨이팅 없이 장칼국수 먹었어. 먹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게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서. 근데 서울 도착하니까 연락 오더라. 웨이팅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어. 와 씨 이거 웨이팅 기다렸으면 우리 이제 먹기 시작했다. 이건 안 기다리는 게 맞지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내가 갔던 장칼국수 너무 맛있었어. 맞아 근데 맛집 근처는 맛이 상향평준화 되는 거 맞긴 해. 볼링 당구 포켓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죠. 나도 볼링이랑 당구 좋아해. 그거 그냥 같이 즐겨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래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겹치는 스포츠? 뭐 볼링, 당구. 아 요즘 이것도 있어. 클라이밍 등등. 요즘 클라이밍 하면서 데이트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 인스타에서. 클라이밍 또 끝나고 같이 밥 먹고 하잖아. 클라이밍으로 이제 모임 해가지고 썸 타고 연애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클라이밍 나도 해봐야 되나? 클라이밍 동호회 한번 당근마켓에 검색해봐야겠다. 캠핑? 여자가 캠핑 취미 갖고 있기 진짜 쉽지 않긴 해. 캠핑 여행 이런 거? 글램핑 이런 거? 아 여행이 취미인 사람? 나랑 같이 가면 좋지. 근데 이제 저번에 누가 그런 질문한 적 있어. 여자친구가 나 말고 그냥 혼자 여행하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그거는 좀 속상할 것 같다 했어. 같이 가는 게 좋다고. 혼자 여행 말고 같이 가는 여행이 취미면 너무 좋지.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이 취미면은 나보다 더 여행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행을 좀 더 리드해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지. 넌 운전만 해. 나는 이제 그냥 운전만 해주고. 심지어 여행 좋아하면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여자친구가 운전까지 해준다? 주유비를 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음악 취향 겹치기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같이 좋아해서 같이 공연 보러 가? 이러면 진짜 베스트죠. 그러니까 음악 취향 겹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연애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공연까지 같이 보러 간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콜드플레이 내한하잖아요. 콜드플레이 같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거 공연 가서 같이 열광해. 그거 얼마나 낭만 있어. 그건 콜드플레이 음악 들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는 거야. 아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크게 가자면 문화활동 취향 겹치기? 너무 어렵나? 아무튼 뭐 크게 말하면 이런 건데 뭐 영화 같은 거 영화나 연극, 뮤지컬, 노래, 음악 취향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같이 좋아할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쉬워. 한쪽이 어느 정도 맞추기도 쉬운 편이야.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아무도 모르는 음악 장르를 좋아하지 않잖아. 대부분 대중음악 좋아하고 대부분 유명한 영화 좋아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겹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리고 뭐 한쪽이 아이돌 노래를 좋아해? 그럼 같이 뭐 아이돌 노래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팝송 좋아해? 같이 팝송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같이 공연 보러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이제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진짜 한쪽에 억지로 맞춰줄 만한 일들은 아니긴 해. 악기! 오케이 마지막으로 악기 넣겠습니다. 악기 다루는 여자. 드럼이나 기타나 뭐 베이스나 피아노나 그 뿐만 아니라 뭐 플룻? 뭐 다 좋지. 뭐 색소폰이든 뭐 트럼펫이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리코더 코로 부는 여자 어떠냐고. 매력적이라고. 나는 그러면 같이 경쟁해. 나는 승부욕 생겨서 나도 코로 리코더 불러버려 그러면. 악기 남녀 불면 진짜 호감이 근데 사실 이거 그거죠. 악기 잘 다루는 거는 진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취미 리스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취미는 보통은 겹치는 거 좋아해. 같이 하는 거. 게임이든 여행이든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좋아하든 축구를 보든 같이 하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 베스트는 일단 요리입니다. 요리를 좋아한다? 너무 낭만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한번 궁금한 주제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